한줄 해석 만드는 방법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잘라서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2번 누릅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붙여 넣어주세요. 다시 내려가서 전세계 학생 있다 여기까지 잘라서 전세계 학생들이 여기 두 칸을 벌려주고 입력하고 여기 하면 안 되겠네요. 여기 이 자리에 마침표에서 하나 둘 하고 붙여주십니다. 여기는 문장 여기, 그리고 여기 엔터를 쳐주시고요. 여기는 이 빈칸은 없애주시고 여기 또 앞에는 앞에 스페이스바가 있는데 이것도 없애주시고 스페이스바들은 없애주세요. 같이 보면서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잘라서 여기에 하나 둘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는 문장마다 다 엔터를 쳐주세요. 반드시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작업을 해두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. 이렇게 여기까지 그 페이지가 바뀌면 이렇게 다른 쪽에다 해주시고요. 이거는 문장이 8개 넘으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해주세요. 분명 나는 이제 사는 사이야. 여기는 나의 체육 수업이야. 여기 한 칸 더 뛰어야 합니다. 뛰시고. 왜 한 칸을 더 뛰어야 되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로 갔네요. 우리는 지금 크리켓을 하고 있어. 공부도 되는 거죠? 공부도 하고, 저에게 도움도 주시고,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기록도 되고, 또 핫초코 단전 드리고, 읽어 3득이다. 우리 팀이 지고 있어. 이렇게 안 뛰고, 제스 번호 뒷지. 그래서 한 칸 뛰고, 기저버 네, 저기 있네. 저쪽에 있네. 이런 식으로 한 칸 뛰고, 한 칸 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. 왜 한 칸 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만들고 하나 둘 한 칸씩이 다 떨어져 있나요? 뭐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. 자, 이것을 제가 퀴즈를 만들 때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주는 장면이냐면 여기 좀 만들기 누르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른 이유는 뭐냐, 이걸 그냥 자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. 이걸 띄는 방법이 있다. 여기 사용자 지정 눌러서 아까 스페이스바 빈칸이 두 개였죠.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, 하나 둘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두 번 누르면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이처럼 원문과 해석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럼 여기서 단원의 제목만 붙이면 이게 지금 2과죠? 제목만 붙여주면 바로 퀴즈가 또 딱 만들어진다. 자, 불러왔습니다. 됐죠? 제목만 2과의 몇 쪽인가?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언어를 선택해라. 이쪽은 이제 영어고 이쪽은 한국어가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이 재미있는 수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.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도 제스퍼가 어디 있니
체육 수업이야. 우리는 지금 크리켓을 하고 있어. 우리 팀이 치고 있어. 전 세계 수업들 전부 이렇게. 네. 여러분들 그 16.1초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다 외려고 하지 말고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면 좋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